자, 안녕하세요, 아재입니다. 이번 시즌이 재밌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되죠? 라고 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.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. 자, 첫 번째는 최대한 내가 뭔가를 갈 수 있는 템트리를 몇 개를 보세요. 지금 대세는 사실 비감사수 아니면 신성화 위기거든요. 일단 대세는 뭐 그래요 지금. 그래서 만약에 50 이런 게 신성 50이 떴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갖다 박으면 돼요 그냥. 그러면 초반에 이렇게 선발자가 안 떴을 때는 최대한 내가 덜 아프게 맞으면서 아이템을 뭘 먹을지를 계속 고민을 좀 하세요. 만약에 내가 여기 뭐 곡궁이라도 하나 들고 있었다 그럼 이거 짓는 거야. 그러면 고용포에다가 퀵실 만들어 내가 좋아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그런 여력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합니다. 망토나 곡궁 2스테이지 초밥집까지도 최소한 한 2순위 정도로 먹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. 한 그래도 한 70 정도 피는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78이면은 10댐을 맞는 것만 아니면 한 70 얼마 정도는 유지를 또 하고. 이번 시즌 들어와가지고 꼭 느끼는 게 꼭 연승 연패에 너무 집착은 안 해도 됩니다. 못 잡고 70 정도로 왔으면 이제 3스테이지 전반부에 한두 대는 맞는다. 내가 이제 선발자가 안 뜨면 생각을 하고 이제 뭘 이제 갖춰가냐. 내가 좀 이제 덜 아프게 맞을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뭔가 덜 아프게 날 맞게 해줄 그 무언가를 지금부터 이제 고려를 합니다. 명사수 아니면은 워윽 정도를 이제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. 현재 상황에서는. 혹은 만약에 나무정령 같은 게 또 뜨면은 나무정령의 시까지도 가능합니다. 지금 이것까지 하나 나왔죠. 곡궁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것도 있긴 한데 그 다음 무조건 망토 먹을 겁니다. 무조건 망토예요 이제. 자, 일단 퀵실 하나를 꼭 만들어야 되고. 자,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. 최대한 한 요 정도의 피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하고 그럼 일단 뭘 하나 올려주고 중요한 게 6입니다. 이거는 이제 6렙 리롤이에요. 결국은 뭔가 이 게임을 쭉 해가면 한 여기서 한 6렙은 찍어요. 6렙 찍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여기를 갈 수 있어요. 그게 포인트입니다. 이게 7렙 리롤은 사코스 선발자를 롤릴 수는 있는데 7렙 찍고 나면 그때부터 슬로우 리롤을 해야 돼가지고 4스테이지 초반부까지 쳐맞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사실 운영이 안 돼. 이러면 운영을 하고 싶어도 운영을 돌기가 어려워. 좀 7까지 해가지고 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뭘 지금부터 이제 할 수 있냐. 자, 일단 망토를 하나 이제 먹어 온다고 생각을 합시다. 근데 사실 이거 먹어보면 게임 끝이에요. 저는 요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먹으면 돼. 이런 경우가 있으면 20원을 이런 식으로 자 50원을 모으고 6렙을 한 상태로 여기에서 4턴 정도를 돌려요. 6렙 리롤로 일단은 나왔으니까 제가 쓰긴 하겠습니다만. 자, 여기에서부터 내가 필요한 신성 봐봐 이런게 뜨죠. 한 번씩 참고로 나무정령 쪽을 갈 거면은 애쉬 아이템 쪽을 미시는 게 좋습니다. 신성 워익을 할 때 신성 선발자가 나오는 경우가 베스트긴 해요. 근데 다른 것들도 제법 쓸만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. 뭔가 선발자가 나오는 걸로 내가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자 쏜다고 합시다. 자 쏜다 칩시다. 어떻게 됩니까? 바로 뚫려. 이게 어쨌든 간에 나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떠한 선발자가 뜨건 6렙 리롤을 돌리면 1, 2, 3코스트에서 선발자가 뜨는데 그 선발자 중에 내가 필요로 하는 선발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 운영의 포인트입니다. 없을 수가 없어요. 뭐 하나는 떠요. 신성 워익을 내가 만약에 가겠다고 생각하면 신성 워익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띄울 수가 있어요. 얘가 조율자로 떠도 괜찮아요. 이거 선지자는 좀 해봅니다. 선지자는 그 외에 애들이 신성이 떠도 괜찮아. 자 그래가면은 이렇게 적당히 뭐가 맞춰집니다. 육매 미로를 바탕으로 뭔가가 적당히 맞춰져요. 그림자로부터
그리고 전 지금 이제 이성 워잉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. 아, 이제 7렙까지 가는 거. 6렙에서 버틸 수 있는 조합이 좀 됐다. 그러면 그때 그 다음 랩업을 가는 건데, 워잉 같은 경우에는 워잉이 이성이 뜨든지 혹은 다른 워잉을 제외한 다른 애들이 좀 이성이 잘 갖춰졌던지 최소한 4신성 이상이요. 3스테이지까지 내가 뭘 먹었느냐를 보고 3스테이지에 6렙을 찍고 6렙 미로를 바탕으로 내가 갈걸 그때 정하는 겁니다. 그 전까지는 적당히 맞아도 돼요. 적당히 맞고 내가 필요한 아이템들을 최대한 골라가는 스테이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근데 한 1-2순위 정도는 들어가서 거기서 망토만 먹을 지금 생각이에요. 그리고 신성워익의 경우에 6신성에 2성워익 뜨면은 이제 나는 최소한 순방이에요. 명사수의 경우에는 6명사수를 띄운 시점에서 피가 한 50 이상이 되고 거기 귀감까지 좀 2귀감 한 7칸에 6명사수 2귀감이 좀 깔끔하게 2성 징크스가 완성되어 있다 면 무난합니다. 이제 메타 자체가 뭔가 좀 완성도, 그러니까 전 같은 경우는 완성도도 완성도지만 미리 피관리를 좀 안 해놓으면은 골치 아픈 게 좀 있었는데, 이제는 자 한 요 정도 한 30 정도 피통까지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4스테이지의 마지막 완성도를 땡길 수만 있으면 오케이요. 마지막 완성도를 이제 땡기러 가는 거예요. 저 싼 망토로 먹진 않겠지.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나무 정령 가겠다고 뒤집게 뭐 이런 걸 다 생각을 하고 오더라도 3스테이지에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뇌절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. 3스테이지 마지막까지는 내가 뭘 할지를 결정을 내렸으면 그거 완성도 올리는 작업을 4스테이지부터 하는 거예요. 네, 제가 지금 일부러 뭐 맞아가면서 피 관리하려고 뭐 이것저것 안 만들고 그냥 왔는데, 이러면 이제 나머지를 좀 이제 맞출 게 필요하죠. 지금부터 내가 상대하지. 이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게 아 배째 이러면서 온 건데, 여기 마지막 아이템은 솔직히 주검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보면 요새 메타에 끔살 방지 때문에 가인도 주고 뭐 이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주검이 제일 진짜 위험이 터지는 위력을 보여주고요. 안 되면 가인. 그리고 이제 4스테이지부터는 계속 이렇게 이제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, 지금부터 이제 고민해야 될 건 그거예요. 4스테이지에 내가 어느 정도 2성을 완성을 했으면 3성 작업을 이제 5스테이지부터 들어갈 것인가, 아니면은 난 랩업을 해가지고 다른 더 조합을 넣을 걸 생각을 할 것인가, 후반부는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. 4스테이지 강화 결과를 보고 5스테이지에 어떤 운영을 할지를 결론을 짓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스태틱을 꼭 먹어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얘가 스태틱은 필수예요. 공포를 걸었을 때의 트루 데미지를 받게 만들어주는데, 공포 걸었을 때 이 트루 데미지가 무식해가지고 지금 워윅이 아 이건 씨발 이게 계릭이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.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갔으면 마지막 이제 미련 없이 나머지 완성도를 땡기로 이제 갑니다. 이제 지금부터는 순방이냐 우승이냐의 갈림길인데, 우승 쪽으로 갈 거면 사실 삼성이 좀 붙으면 좋습니다. 이렇게 돌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이게 되나? 라는 걸. 얘가 나와있고 오신성이 뜬 시점에서 사실 저는 지금 버티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데, 지금 여기에서 뭐 하나가 좀 빠르게 나왔으면 제가 바로 갔을 거예요. 오 근데 아 암살악하니까 또 요새 좀 하여튼간에 바로 거기에서 돌려가지고는 가능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랩업을 당겼고, 저는 저거 이제 좀 잡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해보자는 거지. 한바탕 해보실까? 랩업을 되냐? 요건 애인데 그래서 랩업 한 거거든요. 그냥을 집행하 안 깠어요. 삼성 작업은 좀 여유 있을 때 각이 바로 보이면 하는데 불안불안해서 그냥 랩업 했어요. 아까 살짝 돌리는데 좀 나왔으면 갔을걸. 그 가던 길이 아니다 싶었기 때문에 제 깁니다. 그러면 이제
자, 여기서 이제 생각할 거 제가 처음에 신비술사를 하나 먹어놨었죠. 신비술사를 이거를. 그러니까 4신비술사를 띄웁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 팔렛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네랑 뭐랑 이것저것을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4신비까지는 무난하게 띄울 수 있거든요. 신비술사 선발자를 먹고 있는 계속 꽤 괜찮아요. 암살자를 만날 거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이거 삼성은 이제 작업하는 건 안 좋아요. 그럼 이제 최대한 이자 땡겨가면서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. 자, 근데 이제 요네가 떴다. 그럼 감사해. 이제 피가 없을 때 장점은 이런 거죠. 내가 필요한 게 뜨면은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거. 4초 동안 바보 되는 것 때문에 암살자가 뒷라인을 순삭을 못하고 넘어오고. 일단 3조율자. 자, 이러면 이제 4신비술사까지 가능합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은 내가 조율자냐 사신비술사냐인데, 자 지금 이제 제가 10칸이기 때문에 사신비술사도 띄울 수 있거든요. 뒤로 빼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. 그냥 뒤로 뺐어요 저는. 그리고 이쪽은 제가 뒤로 빼니까 저한테 잡혔죠. 암살자는 자 사신비술사까지 뛰었죠. 이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작업이에요.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?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? 이게 조율자가 잠깐 뜨는 그 시간, 아, 하여튼 그 시기, 그게 잠깐 뜨는 시간에 암살자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다 터지죠 그냥. 보통 이런 데서 이제 또 뭘 먹냐를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, 의외로 이거 후반에 이거 먹으면 좋은 게 이런 애들이 있죠. 5코스트인데 내가 좀 완성을 못한 애들 하나만 주면 사람 죽고 밥값 합니다. 거의 가행급 효율이 나와요. 마지막 조합을 할 때가 되었다. 이게 그런 게 있는 게 워윅이 빨리빨리 딜이 터져가지고 먼저 밀어야 되는데 내 워윅이 이제 뒤에 있어가지고 이 친구랑 했을 때 좀 많이 밀렸던 거다. 약간 요런 겁니다. 어려운 경우에 딱 이렇게만 하세요. 1, 2, 3 스테이지에는 뭔가 필요한 아이템을 생각하면서 먹되 먹으면서 나오는 선발자가 정말 필요한 선발자면 그대로 가시고, 아니다! 3 스테이지 끝머리까지 6렙을 만든 다음에 6렙 미로를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뭔가 선발자를 노리세요. 1, 2, 3 코스트에 있는 선발자를 좀 노리시고 4 스테이지는 가다듬고 5 스테이지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칠 것이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